운 좋은 자 못 당한다. 박순희. 운명론자는 현실에서의 패배자라는 말이 있다. 운명에 도전하고 응전해야 하는 인생사이기에 그렇다. 모든 걸 운명에 맡기고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일망정 불운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길흉하복을 예측하고 미래에 대해 운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인간욕구의 산물이 주역 64괴이고 사주명리학이 아닌가. 인공지능 상용화나 우주개발 실현 등 첨단 과학의 대명천지에도 명리학이나 주역이 꽤나 신빙성이 있는 학문이라고 믿고 여전히 새해가 되면 운명을 점쳐보려고 점집에 문성성시를 이룬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세상사이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트를 두르고 보니 머리 좋은 자, 노력하는 자 못 당하고 노력하는 자, 운 좋은 자 못 당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 두뇌 불여 노력이요. 노력 불여 운명이라. 운이 좋아 매번 일이 잘 풀린다면 행운도 실력이 된다. 인생에 큰 틀을 놓고 볼 때 운명이라는 것이 거의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운명을 논하는 잣대는 다양하겠지만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 함은 복이 많다로 귀결된다. 복은 돈, 즉 재물과 관련이 크다. 복이 있는 사람은 대체로 복을 받도록 마음을 선하게 쓰고 행동도 바르게 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히 살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신보가 나쁘고 게으르고 유행이나 바라고 양심이 바르지 못하면 되는 일이 없어 불행이 도적같이 이른다는 건 이미 교과서적인 말이다. 그러나 운명이라는 불가해한 명제를 어떻게 설명하랴. 인생이 술술 잘 풀려서 무슨 일이나 수월하게 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는 일마다 꼬이고 엉키고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니 보이지 않는 운명의 끈을 조정하는 신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나름의 종교에 의지하고 산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운행하신다고 믿기에 무슨 일이나 하고자 하는 일에 성심을 다하는 한편 내 능력의 부족함을 위해 기도한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선한 양심으로 모든 것의 기본을 지킨다면 액을 쫓고 복을 부르는 순탄한 인생길이 되지 않을까 싶다. 흔히 인생의 성패나 세상사에 운칠기삼을 말한다. 이는 노력보다는 운이 따라주어야 성공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옛말에도 사소한 일을 이루려 해도 돌멩이가 돌보아도 돕는 손길이 있어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인간사 큰 꿈과 뜻을 이루는데 하늘의 도우심과 우주 삼라만성의 도움의 기가 모아져야 비로소 행운을 잡을 수 있다는 말이리라. 운이 좋다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은 다양하다. 바라는 일이 잘 풀린다. 잘 되었다.
뜻대로 되었다. 더없이 행복하다는 등 모든 긍정적인 결과를 압축하는 말이다. 누구의 좌우명인지 모르지만 시기 어린 청소년 시절 내 비망록엔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라는 경고를 써놓고 주문을 외듯 읽어보곤 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 혼자 폐장병처럼 기약 없는 암울한 생활을 할 때였다. 또래들은 대도시로 나가서 기술을 배운다. 식모살이나 공장에 돈벌이를 한다며 모두 다 떠나가고 홀로 남아서 집안 살림이나 돕고 있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 생활이었던가. 그야말로 운명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절이었다. 딸이라서 받은 불이익의 현실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은 명분으로 시골을 벗어날 수 없었고 내 형편에 맞는 직업을 찾고자 발사심을 했다. 라디오가 유일한 친구여서 마루에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집안일을 도왔다. 어느 날 뉴스를 통해 비전없는 생활에서 벗어날 길을 찾았을 때의 그 환희를 어찌 잊을 수가 있을까.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국가 자격증을 획득하여 1년 후 보건소에 근무했던 것이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 두 번째 터닝포인트는 만학의 뜻을 두고 국문학을 전공하여 문학의 길에 들어서기까지 인생의 여정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진령을 넘고 경랑을 건넜다. 누구나 백년도 못 사는 인생길에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고 다양한 길을 가게 된다. 목표를 정하고 그 일을 성취하는데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그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운기칠삼의 법칙이 작용했기에 가능했다. 행운이라는 건 때, 즉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 삼박자가 맞아야 비로소 내 것이 된다고 믿는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내 상황에 맞게 떨어지는 찰나를 포착하는 것이니 이것이 행운을 거머쥐는 운명의 그 시간인 것이다. 운명을 개척한다는 것은 어떤 분야에 어떤 목표를 세우는 데까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고 그리고 노력과 즉 자기의 수호신이 운이 손들어 주어야 도달할 수 있는 성공의 봉우리가 아닐까. 그래서 운명이란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 목표에 마음을 두고 뜻을 세우는 것 자체가 운명인지도 모른다. 뜻을 세우고 그 길을 향해 필요 충분 조건을 맞춰가며 드디어 성취에 갈 수 있기까지가 큰 고개를 넘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에 눈물 한 대야 피땀 한 대야를 쏟은 다음에 꿈을 실현하면 또 다른 인생의 성공 고지에 다다른 내 인생 전부를 걸고 노력했다 해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내가 이뤘던 건 역시 운칠기삼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로 꽃피운 것이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쌓이면 운명이 된다.